글이 점점점 길어지고 있어서 좀 짜증들이 나겠지만 저한테 짜증은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학년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 건데요. 해리 먼저 읽어보자. 그렇죠. 따라 읽어볼까요?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Okay. 그래서 뜻은 안 읽은 사람이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공평하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봐라, 찰리야 불렀고요. 호텔의 모든 것은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은 그렇죠.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 해놓고 모든 것이 뭔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탁자들, 의자들, 그리고 아이고. 그리고 침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키워야 되겠다. 자, 여기에 이제 좀 새로운 거 설명할 거예요. 들은 적이 있겠지만. 자, 선생님이 이런 표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은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다라는 표시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말이고 이걸 영어로 표현한 게 뭐예요? 읽어볼까요? Everything in this hotel이죠. 자, 우리말과 영어가 뭐 똑같진 않겠죠.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렇게 어떤 시가 길어지면 영어는 뒤로 보내버려요. 어떤 시가 길어지면. 그래서 in this hotel이 이런 뜻이고요. Everything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할 때, 이 어떤 시가 길어지면 영어는 이렇게 뒤로 보냅니다. 우리말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는데, 영어에서는 일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 할 때, 내가 everything의 뜻이 뭐기 때문에, 모든 것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만 길어봤자 뭐로 착각할 수가 있다? day로 착각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앞만 길어봤자 뭐로 생각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요 토막에서 누가 주인공이야? 호텔이 주인공이야? 에브리띵이 주인공이야? 자, 얘는 그냥 꾸며주는 말이라며. 그치? 그러니까 얘는 부하야, 부하. 신하란 말이야. 얘가 왕이야, 얘가 왕. 그러니까 이걸 앞만 길어봤자 할때 호텔을 보고 앞만 길어봤자를 하는 게 아니고 에브리띵을 보고 아, 이거 모든 것이니까 여러 개겠네 이러면서 데이 하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여기 뭐가 있어? 그렇죠. 만약에 everything이 day로 바꿔서 쓸수 있다면 이거는 이 책이 잘못된 거지.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단 말이고 그러면 everything in this hotel의 뜻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인데 이거 모든 것이란 뜻이지만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얘가 아니고 똑같은 뜻으로 모든 것들이란 뜻으로 everything을 쓸 수도 있지만 이걸 써도 돼. All things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게 주인공이지. 얘는 뒤에서 꾸며줄 뿐이고. 그러면 이건 앞만 길어봤자 요거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똑같은 표현인데 이건 앞만 길어봤자 뭐다? 그러니까 앞만 길어 얘가 대이니까 얘 따라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중1 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접종 좀 해놔야 되겠죠. Everything은 it이야, it.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묻고답하기를 한번 살짝 해보면 이게 앞만 길어봤자 it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이게 누가다지? 그것이 만들어져 있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야? 비동사죠? 그쵸? 그러면 만약에 뭐 이게 쓸데없는 것들 다 없애버리고요. 얘도 이렇게 없어지고 묻고 답하기 위해서 뭐 요것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얼음이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얼음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당연히 what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로 만들어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게 뭐로 만들어져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Made of. 됐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재료를 묻는 방법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뭐야? 아따 길다. Is everything in this hotel?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뭐로 만들어져 있는지 묻는 문장이 뭐다?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됐습니까? 꽤나 길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가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그건 뭐로 만들어져 있니? What is it made of? 됐습니까?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없다 치고 그 다음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 하고요. 이것도 없다 치고요. 그래서 이거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봤다? What 따라하세요. What is it made of? 이건 뭐로 만들어져 있니? What is it made of?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봐라 찰리야. 오케이, 모든 거 어디에 있는? In the hotel 했는데 이 호텔이니까 in is this hotel. In this hotel. 어,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it 뒤에 it. is 얼음으로 만들어진 is made of ice, bottle, tables, chairs, and beds.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해리가 해보자. 봐라 찰리야.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이 만들어져 있다. Is made of ice. 그쵸?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서희 한 번 더 해보자. 봐라 찰리야. 오케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Everything in this hotel. 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 된다 했잖아. It's made of i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Ice bath will. 아, 아까 전에 소희가 읽었나? 네? 아까 전에 해리가 읽었나? 예, 미안. 계속. Going to be too cold. 그렇죠. Ice bath,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예, 뜻은 해리가 해주면 되겠네? 얼음 침대.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자, too cold 무슨 뜻이었더라? 너무 차가운. 너무 차가운 무슨 시?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다 하려니까 앞에 뭐가 보여요? B가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이 부분 중요하게 단어할 때 설명했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Be going to 라고 그랬죠. Be going to 뒤에 이렇게 무슨 C가 있는 경우? 하다 C가 있는 경우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소희야, 이 대답이 듣고 싶어. 그러면 우리말로 우리는 어떨 것이니? 라고 묻는 거겠죠? 우리는 어떨까? 너무 추울 거야 이러고 있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How will. 자, 뭔가 궁금한 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잘 찾았으면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 뭔지 보면 되는 거죠? 그쵸? 오케이,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만들면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떨 거니? 이렇게 했더니 How are we going to be?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How are we going to be? 뭐라고요? How are we going to be?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해리야, too cold라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다고?
그렇죠. How are we going to be? 맞아, 해리, 맞아, 서희야? 해리가 한 게? 뭐라 그랬는데? How are we going to be? 그렇죠. How are we going to b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얼음 침대라고? 우린 너무 추울 거야. 줄여서 전화 들려. We are. We are. 그러면 서희한테 기회. We are going to be too cool.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Don't worry,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의 뜻은 서희가 해주면 되겠네. 우리가 worry의 뜻이 뭐라고 배웠더라, 단어할 때? 걱정. 걱정하다라는 하다시잖아, 그치? 그럼 don't eat 한 뭐야, don't eat. 걱정하지 마라. Don't eat 하면. 먹지 마라. 먹지 말아잖아. 돈 머리하면 뭐겠어? 걱정. 그렇죠. 말. 걱정하지 말아라. 자, 이런 거 보고 명령문이라 그랬어. 하지 마라 명령문.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하지 마라 명령문이니까 붙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될 거고. We'll sleep. 우리는 잘 것이다. 매우 따뜻한 침낭에서. 그니까 매우 따뜻한 침낭에서 잘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요렇게 하고 이제 묻고 답하기 해보면 되겠지, 그치? 묻고 답하기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누가 다를 만든 방법이 세 가지가 중에 뭔지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쵸? 자, 뭐가 궁금할 것 같냐면 약간 뻔한데 이게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매우 따뜻 in very warm sleeping bag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그쵸? 어디죠? 그리고 얘를 요거로 이제 바꾸면 되겠죠. 우리말은 요렇게 바꾸면 되고 영어에서는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그쵸? 비동사. 그쵸? 요게 뭐의 줄임말이다? R의 줄임말이죠. 맞아요, 해리? 맞습니까? 맞을 리가 없죠. 야, 이 똥강아지들아, 이거 단어할 때 이거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 뭐의 줄임말이야? 그래, we will sleep이고. 그러면 우리는 잘 것이다가 we will sleep이면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야 이 똥강아지야? 양념시. 양념시잖아. 그러면 어디에서 일단 where로 시작할 거고, 우리가 잘 것이니 하고 싶은 뭐라 하면 되겠다? sleep 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너는 수영할 수 있다가 이거고. 그렇지.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했죠. 아이고, 왜 이렇게 타자가 안 되냐. 그래서 우리가 잘 것이다. We'll sleep. 우리가 잘 거니? Will we sleep?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요거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다고 지금 이 책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We are going to sleep. 우리는 잘 예정이다 라는 얘기나 우리가 잘 것이다 라는 얘기나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원래 문장이 We are going to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였다면 여기는 어떻게 바뀌냐? 아이고, 이렇게 바뀌겠죠. Where are we going to sleep? 우리 어디서 잘 예정입니까? Where are we going to sleep? Be going to는 be 동사가 있으니까 we are를 are we 하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대로 바꿔놓으면 we will sleep은 양념씨가 있으니까 we will sleep은 will we sleep 하면 묻는 말 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누구부터 할까? 서희부터 해보자. 걱정하지 말아라? 아까도 서희부터 했구나. 그치, 억울하지. 해리부터. 아, 그래? Don't worry.
Don't worry. 줄여서 우린 잘 거야. We'll sleep. Where? In very warm sleeping ba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해리 차례. 걱정 말아라. Don't worry. 우린 잘 거야. We'll 어디서? In very warm sleeping bag. 됐습니까? 자, 이거 sleepy 아니야. sleepy는 어떤 시야? 졸린이야. sleep이야. 자다라는 하다시 써야 돼요. 양념시 뒤에 하다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회의 차례네.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또 서희가 그렇다면 그렇죠. 이게 딱 어울리죠. 잠깐만 끊을기 대로 해주고요. 무엇을 우리가 우리가 해도 상관없고요. 이거 be going to 보이지? 그 다음 뒤에 하다시 두고 왔네? 두 뜻이 뭐지? 하다. 하다니까 묻는 말에 계획이니까 할 것이다. 할 것이니 내일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할 거야? 이 말이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획 묻는 거야. 계획 묻기. 우리 뭐 할 거니? What are we going to do? 우리 뭐 할 거니? Going to do. 우리 무엇을 먹을 거니? What are you going to eat? 그렇죠. 우리 무엇을 만들 거니? What are you going to make?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디로 갈 거니? Where are we going to go?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러면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러면이란 말은 뭐 대신 왔냐면요. 이거 대신 왔고요.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매우 따뜻한 침낭에서 살 것이라면 대신 왔고, 그렇다면 if we wi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대신 왔어요. If we are sleeping very warm sleeping bags,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같은 친구들 만나면 고맙다고 하세요. 오케이, 소희야. 몸이 막 움직움직거려. 그치? 그래서 댄이 뭐 대신 왔다고? Okay, 대현이 뭐 대신 왔다고요? If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If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그러니까 혜리야, 대현이 뭐 대신 왔다고? If we'll sleep in 어디서? In very warm sleeping bags. 너희도 몇 시까지 가야 돼? 3시. 3시까지 가야 돼? 울고 있다. 또 가가지. 넌 일찍 못 가, 이쪽에야. 다 같이. 아니, 넌 꼼꼼하게 해야 돼, 오늘.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해리 차례지?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할 계획인가요? 내일 됐습니까? 오케이. 서희 차례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할 계획인가요? Are we going to 할 계획이냐니까? 하다 to 내일 tomorrow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계속해서 서희 서희 맞나? 네. 예. Breakfast and then going
고 아이스케이팅 downstairs.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Hmm. 자, 그래서 어디 갔냐? 어구야, 저기로 와야지. 오케이, 해리 차례네. 그렇지. 우리는 얼음 스케이트를 타러 갈 것이다. 아래층에서.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누가다가 두 번 나왔어요. 누가다, 누가다. 누가다 방법, 만든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뭔지 보입니까? 네. 그쵸, 뭐예요? 양념식. 양념식 will이죠. 전부 내일 할 일이니까 will이나 be going to를 쓰는 거죠. 네. 그리고 have의 뜻은 원래 가지다란 뜻인데 뒤에 hot breakfast가 왔으니까 이거보다 좀 더 어울리는 뜻은 가지다란 뜻도 있지만 have가 먹다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소희야, 네.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고? 응?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뭘 먹을 거예요?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will have? We는 그냥 없애버리면 되죠, 그렇죠? What will we have겠지? What will we have? 우리는 뭐 먹을 거예요? What will we have? 그니까 그 다음에 해리야,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죠? 그러면 이 앞에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없다 치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Downstair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돼? Where will we go? 그렇죠, 맞아요. 해리가 한 게 맞아? 뭐라 그랬는데?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그렇죠.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어디에서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갈 거니? 아,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누구 차례지? 맞나? 아니, 뭐 아무나 해. 와우. Wow, sounds like fun. 이건 무슨 뜻이죠? 일단 와우는 뭐 와 겠고요? 좋게 돼. 좋겠다? Good for you? 재미있게 되는. 여기에는 뭐가 생략됐냐면요, 이게 생략됐어. 그래서 그것은 재미있게 들린다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여기에 사운드가 이게 지금 무슨 시예요? 딱 봐도 생긴 게 EMC 딱 봐도 하다시죠. 됐습니까? 사운드가 소리란 뜻도 있지만 단어 할 때 무슨 뜻도 있다고 배웠어요? 들린다 라는 뜻이 있다 했어. 들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죠. 왜? 이 앞에 he, she, it이니까 그것이 들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게 네가 한 그게 들려 이 말이고요.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like가 여러분들 무슨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보지만 좋아한다 라는 뜻으로 제일 먼저 만나보지만 여기서는 좋아한다가 아니고 뭐뭐처럼 이란 뜻으로써 재미있을 것처럼 이란 뜻입니다. 이건 오케이. 막 공기 들썩들썩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와, 그거 재밌게 들린다. Sounds like fun. Fine? Fun. Fu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서희 차례인가?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의 뜻은? 오후에는
자, 그럼 서희야, 인디 애프터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렇죠. 그럼 우리 언제 얼음 낚시 하러 갈 거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en? 그렇죠. We will when? 그렇죠. go ice fishing. 그렇죠. 우리 언제 얼음 낚시 하러 갈 거니? when? when will we go ice fishing? 됐습니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번 편에서는 미래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너라, 혜민아 저 가야 되는데. 가야 된다. 그럼 몇 시 다시 올 수 있어? 4시 넘을 것 같아요. 4시 2시에 오라니까 2시에는 왜 안 오고 왜 맨날 몰려다니고 똑바가. 아니 저 오늘 남아서 수학 들었어요. 왜 남아서 수학을 풀었는데? 수학 있긴 자다가 다 못 풀었어. 너 가면 너 빨리 끝나잖아. 너 공방에서 얼른 와 하고 와.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요새 오래 걸려? 요새 네.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구나. 그렇지, 수학도 열심히 안 하고 큰일이네. 오케이.